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뽑기 상대로 나름 DRX가 구성을 잘한 것 같긴 한데 이거 후반 가면은 데미지가 잭도한데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DRX는 3라인 다 이긴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MP이긴 하네요. 체감상 편하게 해야겠다. 모든 라인들이 라인 일단 1렙부터 사고 아주 약간 갸름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노력을 해볼 것 같긴 한데요. DRX가 그건 아니거든요. 마지막 물방울 욕심부렸다. 베리디 괜히 좀 두드러만다. 이거 마지막에 물방울 너무 이거 욕심부렸다. 오 데미지 넣고 있습니다. 스펠 교환도 좀 하고요. 예, 일단 표시 그리고 그렇게도 멀리 있진 않습니다. 상대 어느 정도 드리블도 성공을 했고요. 예. 자 이거 뽀삐가 봐줘야 돼요. 뽀삐도 봐주면 괜찮죠. 이거 끼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쳐보나요? 예. 어, 계속 쳐요? 백운이 이게 좀 세긴 센데 아트록스를 부르는 게 근거다. 예. 아트록스를 부르는 게 근거다. 근데 오른도 오긴 와요. 그리고 미드에서 아리도 궁이 있고 제카가 아리마크가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있거든요, 예. 이거 진짜 여기서 게임 아파요. 서로 날아가겠는데? 이거 여기 이기는 와 이거 제카가 일단 슈퍼플레이 했고 저 아리 궁 두 개 뺀 거거든요. 근데 망했다. 망했다 이거. 이미 끝났다 이거. 어? 이거 죽였어 어떻게? 어? 표식이 또 슈퍼플레이 했는데? 리셀 안 될 거 그래도 망한 거 같긴 한데.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리셀 안 돼요. 킹게. 킹게 또. 어, 프린스가 잡아놔야죠, 형. 아, 근데 이거 DRX가 너무 너무 그냥 놓고 생각했다. 이거 오른을 아예 배제해가지고 이게 근거는 아츠가 먼저 땡긴다는 거였는데 오른이 오면서 그냥 게임 나가리 됐죠? 게임 날라갔다 이거. 지금 이미 억제기가 의미가 없어. 억제기가 뭐 살아있고 뭐 안 살아있고에 의미가 없어. 르블랑 쪽 르블랑 쪽! 오! 물방울! 물방울이 세이브했고? 근데 이거 피치하는 동안 막아줄 수 있나요? 너무 압박이 거센데. 와 매혹 좋았고 클로커 클로저 아이고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 이거 못 막겠는데요. 르블랑 궁 돌면 막을 수 있나? 르블랑이 어떻게 해줄 수 있나? 아 이거 못 막겠는데요. 아 프린스 사냥극이 킹게디 버티기랍니다. 이야 어 결국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어 최재 야 샌드박스 강하다 샌박. 딱 이 게임을 가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룡. 이게 픽이 다 구려 보이는 이유는 천룡에서 조져서 그래요. 이게 DRX가 나는 개인적으로 뱀픽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DRX가 초반에 안 넘어지고 굴렸으면 이거 뱀픽 얘기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용에서 무너진 게 너무 크다. 친구들이 궁극기 한 방이 아주 중요한 챔피언들잖아요. 그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궁극기 한 방이 안 터지면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 외에 넷막 조합이 그냥 씩 정배인데? 이거 그냥 단점이 없는 조합인데? 스킬을 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먹었지?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뭔가 DRX가 지금 약간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 그 뱀픽은 팀의 기세랑 챔프포 또 다전제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DRX가 요새 약간 하락세라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쪽으로 뱀픽을 좀 더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면에서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해요. 시점에서 1대 자체가 진짜 많이 나는 겁니다. 차이가 네, 그 프리징 라인 웬만하면 안 나와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40개? 부담이 큰 게 현재 상황인데 지금 40개 중에도 저게 뛰어넘을 정도로 배포를 좀 놓쳐가지고 집에 걸어오고 있는 중 40개가 그 평범한 40개가 아닌데? 아, 이 차이 이제 슬슬 급해지거든요. 리브센바 예. 드래곤 나올 때 한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대 스웨인이 있다곤 하지만 이거 탑 차이가 좀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게 탑이 그냥 많거든요. 이게 킬만 안 났다 뿐이지 그냥 터진 거라서 미드가 다이브 당하게 되고 대포비가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리브 샘바 샘박 이기려 그래서 걸어 보는데요. 예, 나름 좀 타이밍 빠르게 약간 깊게 필 먼저 썼으면 궁 다음에 열고 어 궁이 정타 안 난다. 바이가 들어와서 좀 이슈인데 망했는데 이거 깊어졌다. 게임 데프트가 아무래도 위치 너무 좋은데 데프트 이런 거다. 레오나도 커졌다 게임.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아 공대 근데 스웨인은 좀 다르긴 해. 스웨인이 신기긴 한데 안 됐나. 아 그 스웨인도 이거 지금 턴 써서 그렇죠. 그 드래곤도 이제 이상해집니다. 아니 킹게니 망했는데 나를 지금 키운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아래쪽에서 뭔 일이야 이거예요. 아 그렇죠. 도브 네. 나이스 이런 그죠. 얘기하는 거죠. 딱 그거예요. 반반만 네, 가라고 네, 하였거늘 네. 이러면 내가 버티면 이기겠다. 아 그렇죠. 도브 빵끝 괜찮아. 도브 지금 오른 빵끝 말에 힘이 실리죠. 힘싸움이란 게 예. 있어요. 오 참아야 되네. 오 보면
어, 정지명령. 우와, 와, 크로즈, 클로저. 표현이 왔는데, 표현이 왔는데. 도브도 왔고, 도브가 앞에서 버텨주면서. 그웬도 좀 많이 기분 나쁜데요. 도브가 이제 그웬한테 한마디 하겠죠. 이게 플레이 메이킹이야. 이게 탑이고 이게 영향력이야. 탑이 무너진다. 예, 예, 그래서 80초 바로 밀고 들어가며 상황. 어, 단마니까 던든 내나요. 앞에 잡아야 돼, 앞에 잡아야 돼. 누가 근데 탱이 너무 안 되긴 하는데. 날개, 날개 잡아라, 날개 잡아야 돼. 아, 정지명령. 아, 시시엄게 지옥 같다. 이래서 제리 상대로 바위가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제리 상대로 바위가 많이 나오고 뽀삐가 저 막아줘야 된다는 게 저런 의미예요. 이게 억가하면 답이 없거든. 10-6으로 바뀐 프린스 넥서스를 깨면서 GG. 센바기 잘한다 그냥. 야, 갔다 게임. 잘 참은 쪽과. 야, 이거 시리즈 갔다. 이거 이대로 나 첫 판 준비해온 거에서 졌고 두 번째 판 맞춰서 했는데 졌고 세 번째 판 그럼 이거 쉽지 않은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어느덧 2대 0입니다. 마침 뭐 아지르 사일러스 이런 것들도 밴드는 샌박이 오른벤? 이미 재미 많이 봤다. 그런데 아이벤 보고 샌박이 그냥 돌린 거 같은데? 아이벤하고 트런들 리핑 먹고 오른 가져가면 상대가 국밥 짜면은 그렇죠. 뽀삐 하나 먹어도 좀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오른 그냥 자른 거 같은데? 아르바이도 안 되고 샌박이 뱀픽이 굉장히 좋은데? 네. 조금 더 이제 아리에 트럼들 먹을라나? 그나마 편하게 할 수 많아요. 왜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상성이 아리에 그웬 어? 그웬을 먹는다는 건 트럼들 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긴 하죠. 네.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에는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오! PO에서 15두기 하는 건 열받으니까 신겐도 너 잘 걸렸다. 네. 그리고 남아있는 원딜 중에 제리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티어가 아예 막혔던 나름 다른 양상으로 진행돼서 정글러 쪽을 또 계속 다 잘라버리는 게 트럼들 벤 러들이 다 좀 날셉니다. 그렇죠. 루시안 벤. 이거 성장은 일단 야, 이거 DRX가 어떤 픽으로 할지 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어지간히 잘 크는 거 가지고 오스트 4는 지금 다 잘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 스카노 1리 있다. 스카노. 바루스도 좀 팩인데. 남아 있는 원딜 중에 주도권도 많이 가져오고. 아, 좋은 기억이 있는 자야. 상대 스카노도 있고 그웬도 있고 남은 원딜들이 아리도 있고. 그래서 변하거든요. 상대가 팔이 좀 짧다 닐라. 어, 잭스와 함께 같이 들어가 보자. 예. 같이 들어가면 말이 다르다. 같이 예. 들어가서 한번 돌려보자. 한번 모으고. 야! 와, 기대된다. 티어가 좀 올라간 것 같은 예. 느낌이 있죠. 닐라는 무조건 근거리랑 같이 써가지고 네. 초반 싸움 구도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좋은데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노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룰루가 나오게 되면 라인전까지도 더 신경을 써야 룰루?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브 샌드박스가 이야, 재밌겠는데? 세 번째 세트에 뱀픽이 완료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세 번째 세트 한번 보겠습니다. 뱀픽의 그 양상도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탑은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면 다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늘지가 자, 닐라가 1렙 싸움이 팀이라고 하긴 했는데 닐라가 1렙이 들어 보이면 좀 네, 따갑게 맞겠죠. 결국 닐라가 나와 1을 찍어서 강점 중 하나는 1렙은 좀 길인가? 2렙이 좋은가? 빠른 템포의 싸움일 텐데 싸움을 거는 거죠. 저게 원딜을 찍었으면은 더 딜교가 의미가 있는데 서포 때리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원딜 치는 쪽이 이기거든요. 막타를 먹으면서 이제 좀 빠른 템포를 잡아야 되는데 크로커 클로저가 자 미드 한번 작전을 해봤고요. 뽀삐도 그러니까 빠른 타이밍에 한번 들려오고 예. 제리 쪽으로 한번 볼만한데? 룰루 쪽? 네. 제리 쪽. 네. 룰루 쪽으로? 네. 이거 줄 다 잡겠단 말 있는데? 한 명은 버려드는 닥쳐를 피했고요. 그래도 쫓아가면서 계속 때려 죽긴 하겠죠? 쭉 때려서 레드 펀치 잡겠다 보면은 네. 결국엔 잘 봤다 그래도 이거. 베릴이 예. 프린스까지 보면서 프린스 풀 빠진 것도 의미가 있어가지고 뽀삐는 이게 맞아. 최대한 그냥 그 성장하는 것보다 갱 위주로 하면서 가성비템 꾸리면서 로딜 자르바니야 저거. 아 그럼요. 자, 피가 좀 두 대 맞은 다음 큐? 마찬가지. 네, 뽀삐가 바텀어가서 득점을 한 건 좋지만 그만큼 탑을 비웠다는 얘기니까 열심히 결합해서 잭스가 체력 관리가 얼마 안 돼서 예, 쿠로코가 앞장서서 지금 비켜라 비켜라 하고 빨리! 헤엄! 잭스 입장에서 타격이 좀 빠졌으면? 큽니다 지금 라인이. 헤엄! 헤엄!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뽀삐가 와서? 네, 점화그웬이라 벽궁 같은 거 뭐 잘 들어가면? 아, 벽궁 안 나오는데? 그래도 밀고 들어가면 밀고 들어갔으면?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들어가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놓치면 게임 지는 거라서 아, 밀고 들어가야 돼. 이득 많이 봤다 샌바. 어느 정도 태우기 성공해서 그렇죠. 리브 샌바가 또 뭐 해야 될 플레이 잘한 것 같네요. 그렇지 않다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
저 첫킬 빠르게 나온 다음에 대표식이 야 전령을 먼저 한번 쳐봅니다. 노티를 올리고 뭔데 77 랩이냐? 뭔데 닐라 7렙 중반이냐? 빠른 타이밍을 그래도 DRX가 아니 이게 레벨링이 확실히 좀 버스트를 하면 저 노티를 가져가면 야 진짜 레벨링이 확실히 좀 의미가 있다. 이게 뭔데 7렙 7렙 먹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딱 7렙도 아니고 7렙 중반이야. 강한 타이밍에 좀 뭐든 가져봐야겠죠. 아, 그래야죠. 자 그러면요. 네, 일단 길게 갔을 때 좋은 지표가 많지 않은 조합인데 드래곤이 너무 느려요. 예. 어휴. 전멸 뽑고 또 착하는 것까지는 안 돼도. 그러니까 이게 스카라가 오면 그냥 선전멸을 그냥 써버리는 게 나으니까 보통 저렇게 하는 건데. 어? 점화 타이밍. 예. 한 발 더 있죠. 도부가. 서. 오. 오. 득표만 되면 좀 아래쪽도 한번 땡겼고요. 연계가. 뭔가 네, 룰루 턴 받으면서 네, 위로 가면 오히려 가면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네, 아래에서 로 내려오고 먼저 모아 놨고요. 어서 잡았고요. 카로 점프 잘했어요. 네. 닐라가 날 밀어서 상대 밀어내고 그래서 베리리 핑퐁 대포. 네. 어, 노티 살면 살면. 그 저렇게 살아요. 이거는 등 당등. 어? 아 이거 뭐 어떻게 억제력이 없는데? 그리고 어? 릴라의 단점이 제대로 나왔는데? 한번 그 꼬라박는 건 좋은데 릴라가 카모레가 짧아서 상대에 견제가 안 돼가지고 진짜? 다시 볼까요? 먼저 스카너 쪽을 일단 여기서 잘 스카너 쪽으로 아지를 먼저 녹였어요. 그래서 노틸이 먼저 왔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네, 결국은 스카너가 네. 뭔가 핑퐁하면서 막 꼬리 막 보이고 이러기 전에 잘 터트린 거거든요. 저 정도면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나름 뭐 어떻게 한번 밀어냈고 뭐 이대로 끝나나 하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아 이거 계속 계속 때립니다. 드르륵 이게 유체화 전멸이기도 하고 룰루가 뒤에서 받쳐주고 릴라가 풀스 생각하고 풀스랑 개판피를 한다? 아 애매한데? 어떻게 막 아리 쪽에 아 모르겠는데? 그냥 챔피언에 딱 한번 승부 보고 쿨타운 타이밍 그걸 풀스가 제리룰루로 파이팅 잘한 것 같긴 한데 쪽에서 힘 벌써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아 벌써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면서 잭스가 결국에 좀 해줘야 되는 흐름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서의 교전이 중요한데 예, 아이고 한번 멈췄다가 노틸이 룰루가 이제 공을 쓰진 않았고 스카너가 이거 전멸 같은 건 없거든요. 따라가서 초항이 나름 잘 땡겨서 잘 먹었는데 아지르가 킬 먹는 게 좀 중요하긴 해. 이 게임 결국 이길만 하려면 아지르가 킬 먹고 아지르가 캐리하는 거? 그거 말고는 그렇게 막 쉬워 보이는 각도 이거 뭐야? 오 킹겐 이거 오 맞나요? 이거 와 씨 부탁드립니다만 안전거리 나름 근데 마공룡 잘 먹었는데요? 뭐야 이게 원콤이 나나? 한 방에 어 누가 봐도 안 낼 것 같은데? 720? 아래쪽 교전이 워낙 치열해서 붙들고 늘어지면서 잭스에게 판을 깔아주는 뭐 그걸 뭐 아지르가 받아먹던 뭐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자 이거 노틸 그냥 끌어서 터트릴 수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탑이니까 드리블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체력은 많이 빠지긴 했죠. 드리블 성공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드리블 하면 결국 잭스가 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요. 일단 그리고 지금 꼬리 맛은 있어요. 예. 네. 근데 꼬리 맛은 있죠. 궁극기가 많이 빠지네. 어? 그렇고가 넘어와서 꼬리 맛이 마공점인데요? 넘어서 그냥 봤어. 와! 닐라 물렸다. 닐라 거. 그렇죠. 위에 지금 전령까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돌리기가 내려왔고 돌리기. 어! 근데 초기화 되겠다. 초기화 됐다 이거. 한 번은 초기화가 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바텀 텔 그냥 네. 이거 텔 잘 찍었다. 운영을 하자. 텔 잘 찍었다. 결국에 잭스가 돈 많이 먹고 사이드 뚫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거 알아서 완전 전문이니까요. 오 제카 드래프트 좋았고요. DRX도 그 와중에 돈은 많이 벌고 잭스도 계속 키울 수 있거든요. 네. 네 잭스가 폭풍 성장 중이에요. 근데 샌박도 또 전령을 안 먹었어. 한 번은 초기화가 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표현됐던 잭스가 잘 크고 있는 건 분명히 좋은 요소가 되죠. 어? 집 다 끊겼는데? 예, 턴 한번 끊어주는 것도 이러면 좋고. 오히려 전력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방금 잡으면은 닐라를 잡아낸 걸 리브 샌박이 다행이지만 얼마 이걸 샌박이 한 번 더 하나? 그래서 한 번 더 싸운다고요 이거를? 돈 지금 되게 많을 텐데. 아 이번엔 DRX가 다시 한번 전력을 건드려보긴 합니다. 그런 것도 없어서 리브 샌박 쳐다보고 그냥, 있어요. 예, 줄 생각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또 왔다 갔다. 그러면 리셋 한번 또 하자. 전령의 주인 가리기 정말 이게 아지를 통과하면 그냥 칠 것 같은데 DRX가 이게 또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퇴근 준비라기 때문에
오, 벌써 18분 30초군요. 예, 이제 대치하다가 뭐 드래곤 쪽도 곧 있으면 나오고. 예.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용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허용하지 않죠. 네. 제거는 무슨. 자, 그런데 지금 다른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렇고 궁극기도 돌아왔습니다. 이게 원래 드래곤이랑 겹치다 보면 어설프게 전령 칠 바에 그냥 쿨하게 주고 드래곤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제리 CS. 어? 어? 아, 닐라 위치가.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예. 탱크. 일단 닐라가 어? 와, 대박 냈다. 대박이죠. 클로즈 투면. 어! 와, 이거 진짜 개박살 낼 뻔했는데 표시기 한 걸 했다. 좋네요. 요 네 명이 싸울 수 있으니까 어, 막부터 넘어가나요? 넘어가고. 반지. 반지. 이제 없어요. 아니, 지금 꼬리 맛이 있어요. 네. 네, 아지드가 밀어내면서 오! 제끼라고. 네, 꼬리 네. 사정거리만 잘 그냥 베리를 지금 맞아주려고 네. 하는 거거든요? 예, 아, 큐 돌면, 큐 돌면 1초 슛! 그래서 땡겼고요. 어, 근데 역으로 네, 이거 아, 방금 애매한데? 받으면서 땡기고 이거, 덱스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거? 그렇지. 덱스가 너무 늦게 들어간 거 같고 우와! 제카! 아, 물론 프리스가 나갔다 이거 잡았어요! 프리스 잡았어요! 프리스가 드 밑에 킹겐! 내가 제카 얼마나 컸는데! 야, 기도! 날 가라! 와! 와, 소름! 와, 방금 자칫 잘못 왜 안 들어가나 했네. 진심 상황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킹겐이 판단이 되게 빨랐었어요. 사이드로 가면서 여기서 사이드로 가면서 여기서 이거 지렸죠. 이게 표시기 한 건 했어. 빠졌어요. 진짜 개박살 날 뻔했는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근데 리브 샌드박스도 클로저가 집 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있었고, 여전히 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큐 한번 던졌나 안 맞았고. 그다음 큐. 근데 실제로 여기서 끄이면서 제리가 킬 먹고 그랬으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외에는 궁이 없던 것도 좀 변수가 된 것 같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뽀삐 들어가고 상대 스킬 다 빠졌거든요. 잘 안 나와요. 그 상태에서 제카가 와. 지나갔어. 우와. 위에 반격 스턴 얻어 주면서 그러면서 네. 나이끼어라 킹겐. 킹겐이 눈치 보고 있다. 오케이. 받아 주마. 와, 이거 돈 어? 잠깐만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어. 칼바로 이거는 좀 봐야 되게 이게 괜찮을까요? 아,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키 너무 많이 달았고 포지션도 안 좋은데요. 이거 못 걷는데요. 금연상이라. 아, 아리 근데 스턴. 아리 스턴. 바론. 바론 딜. 어? 그럼 아래쪽 밀어서 프린스. 프린스 마무리 되나 이거? 리스. 아니, 리스 마무리 될 것 같고. 일단 잘 튕기거든요. 어? 그걸 다 죽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와, 교전 유도가 됐어요. 예. 뭐 바론에 어? 그렇고 이거 지는 하고 금 아니 근데 제리를 계속 말리고 있는 거고. 어, 한 번 더. 아니 이거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용맞는 게 근데 다시 치고 다시 치고 이거는 좀 더 보죠. 예. 근데 여기도 안 돼. 나도 데프트 일단 피하기만 해도 네. 스카노가 있긴 하니까. 예. 안 불안한가 이거? 실피가 아 근데 정글이 어. 이러면 갈만하죠. 크로크도. 들어가서 아! 이제 잭스가 신이다. 아즈르 잭스가 이제 신이야. 아즈르가 둘 다 초괴물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걸 빼는 과정에서 와, 베리를 먼저 아래쪽 거는 그림도 이쁘진 않았는데 여기서 프린스한테 궁 꽂고 베리리 그 다음에 닐라 들어가고 아즈르가 넘기고 그리고 야 위치에서 다 만들었는데요. 두 번 정도 알게 모르게 닐라 잘 들어갔다. 특히 강풍 한 번씩 돌리는 것도 커요. 그게 모아두고 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닐라도 일종의 뭐 완전 하이퍼 캐리가 아니더라도 CC를 같이 연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딜 와 야 저 조금 남아있던 저처럼 에이 딜중지가 컸죠. 네. 그래서 바론도 챙기고 자 추가 킬도 먹었습니다. 와 그래서 차이가 확 벌어져서 예 5차 그냥 한타 아즈르도 벤시 가는 거 좋고요. 지금 스카나나 매혹 맞는 거 아니면 맞습니다. 아즈르가 지금 데미지가 워낙에 잘 나와가지고 먼저 다 먹어 나서 리브 샌드박스가 원하는 구도에서 한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각종 지표를 다 DLX가 긍정적으로 바꿔놨는데 여기서 변수! 어 아니 근데 닐라가 좀 봐야 돼. 좀 봐야 돼. 오히려 이게 날렸고! 잘 막아줘 안 돼요. 결국 이번에 또 원하는 데 가지고 죽이는 게 안 됐고 예. 이제는 데미지도 부족하고 상황도 그 앞라인이나 어떤 컨트롤하는 데도 있어서 되게 부족함이 많아요. 어, 맞습니다. 상대편에 같이 합류 좋아. 그리고 뚜드려 맞았죠 일단? 일로, 이거 뚜드려 맞은 것도 큽니다. 처음 이만큼 난 거. 잭스의 방망이가 장난 아니죠? 미드, 미드. 데미지 먹는 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미드 쪽도 고속도로 뚫을 준비하고 있죠? 레벨링도 그 외인과 2렙 차이. 예. 미드 도로 뚫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리브 샌드박스가 일종의 뱀픽을 한번 틀어보려고 했던 거 GRX가 제대로 응징하고 있는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핵심 잭스, 네. 핵심 또 아지노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잘해주고 있습니다. 역할을 어디 심어두기를 하려고 네. 그리고 닐라. 닐라도 나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주면서 상체 힘이 발휘가 돼요. 닐라는... 아 그러니까요. 네. 원하면 그냥 다 날려버리니까. 그렇죠.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또 노려요. 또 노려요. 근데 표식이 제대로 마크를 잘해주고 있죠. 네. 몸으로 그냥 네. 네. 진짜 막았어요. 그러니까 딜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잡고. 닐라는 그 의미가 있다. 노틸 11렙 빨리 찍어줘가지고 이제 상당한데라. 노틸이 2렙궁 쓰는 거. 너무 심한 상황. 노틸 1렙궁이랑 2렙궁이랑 차이 진짜 큰 거 아시죠? 노틸이 1렙궁 스턴이 1초인데 2렙궁 1.5초거든요. 3렙궁 2초라서 노틸이 11렙 16렙이 밸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높아서. 원래 또 잘 그 와중에 닐라도 지금 끊길 위험이 내가 좀 심한 거 같다 하니까 수훈까지 빠르게 안정감 있게 올려줬고. 아니 닐라 템이 입장에서 형님들 제가 이거 경험치 잘 매겨드렸습니다. 이제 그 해주셔야 돼요. 어 아시죠 제가. 어? 노틸러스 초반에 경험치 매겨서 그 7렙으로 어? 전령 타이밍에 룰로 5렙인데 올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자님 네. 아리도 모자를 어떻게 쓰긴 썼는데 좀 아래가 그냥 가벼워. 아 저거는 이제 메자이가 없기 때문에 투코로 나바돈을 간다는 것은 데미지가 좀 체감상 차이가 너무 지금 당장은 네. 좀 아쉽다. 지금은 전 네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나름 역경의 모습 나왔네. 바로는 그냥 주면 아리도 뭐 아 근데 아리 아니 근데 아리 템 한번 보고 아지르 템 한번 보면 이 게임이냐 싶겠는데? 잭스가 배치돼서 그냥 단독으로 네. 훌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천하의 리브센 막도 한타가 안 나오네. 네. 제리가 원코원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한타가 바로 근데 샌박도 똑같은 말씀 드려야 돼요. 이거 제리 5코어 나오면 몰라요. 보이긴 하거든요? 제리 5코어 나와서 아지르만 죽이면 나름 다 까이팅 가능해. 바로님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힘이 좀 안 나온 상태지만 그냥 쳐버릴까? 치고 그냥 날리고 먹을까? 날먹할까? 나오니까요. 그렇겠죠. 바론 치고 그냥 날먹하면 될 것 같은데.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상대가 뭐 나가면서 이제 피하기도 좀 애매해서. 샌드박스도. 그럴 때 DRX가 그래서 날먹할 준비? 볼지 아닌 버스트를 할지. 맞습니다. 아직 뛰고 하니까 날먹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위에다가 핑크 안 박아주고 근데 스카는 모르는데. 오! 왜요? 와 이거 클로저가 슈퍼 플레이했다. 봤어요 방금? 아직 안 괜찮았어요. 오! 턴 소모가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죠. 네, 턴 소모로 본다면 이게 지금 DRX가 마음이 좀 급해. 날먹도 이니시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렇겠죠. 뺐습니다. 와, 저 베릴 3개 기적인데. 잭스도 반피까지 빠졌었고 그리고 노틸이 뒤도는 과정에서 아군 본대랑 호응이 제대로 됐던 게 아니라서 그렇겠죠. 그쵸 그리고 잭스를 사이드로 돌리는 거 시청자분께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이거 그게 못 맞거든요. 헌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바로에 확실하게 먹을 거면 상대의 저 레드 쪽을 확실히 장악해야 돼요. 근데 DRX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리브 샌드박스가 그만큼 방어력이 좋다는 거고 아리가 저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오 이거 기회다. 잡자. 잡자. 돌격하라. 어? 아 이건 좀 이거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DRX는 어 설마 에이 설마 이거 잠깐만 잠깐만요. 오 잡고 그거는 선 넘었어 너. 예. 예. 그러면 라인 사운드 예. 예. 제 경고 사인 났거든요. 이런 먹으면 되죠 이제. 날먹도 아니죠 그냥 이거 처먹으면 되죠 이제. 예. 그냥 불만이죠. 저희지. 예. 사람 빼고 들어가 있어도 적진 쪽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 아니 베릴 또 위에다가 아. 오 날려줬는데. 날려줬는데. 와 표식이 또 세이브. 이번 판은 이거 만약에 이거 표식 줘도 되겠는데 진짜. 그래. 아니 제카 줘야 돼요. DRX. 게임을 많이 굳혀 나갑니다. 와 아지를 템봐. 심지어 저 인장도 저기 꽉찬 인장 꽉짱. 미쳤는데 이거 아지를 데미지 어떻게 버티냐? 약간 등껍질이 필요한데 지금은 물고 그냥 그 자리에 고정돼서 터질 확률이 너무 높긴 해요. 064군요. 진짜 망해서. 예. 크로코가 계속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제카가 지금 드디어 지금 와 표식이 세이브. 표식이 너무 잘했는데 또 보자마자 이야 아니 표식이 표식이 이번 판 날라다니는데? 딱 말씀드린 포인트가 계속 나오는. 크로코가 이거는 본대가 너무 멀었어가지고. 기회다 싶긴 했을 거야. 바텀에 잭스 있고 아지르가 벤시에 까져 있는 상황이라. 러시에 왔을 때 이거 만드는 게 최선 같긴 해요. 한 명을 잡아보자. 크로코가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뭐 양갈래 길은 열렸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빼면 완벽하죠. 이게 이러면은 이 다음에 용쪽으로 나가도 되고, 아니면 잭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잭스를 탑으로 돌려버리면, 아니면 잭스를 그냥 바텀에 두고 탑 가면 뭘 하든 DRX가 이제는 진짜 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거거든요. 영웅까지? 너무 맛있다. 아지를 찌르는 거 한 방에 지금 700씩 따는데? 잭스가 아지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다들 뭔가 훨씬 더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상대 머신이 오픈되는 거라서 네. 활용을 못합니다. 자,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이거는 탑라인 다 뚫듯 피, 다 뚫듯 피하며 이거 근데 DRX 뭔가 뭔가 약간 아니 왜 이렇게 DRX 급해 보이지? 그냥 안 싸워도 되는데 여기까지 밀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방금 노틸큐도 그렇고 급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포지션이 좀 급한데? 아니 포지션이 이게 약간 좀 애매한데?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돈빨로 그냥 찍어 눕나요? 돈 찍는? 아 좀 애매하지 않나? 와 돈 찍는 구도는 마지막에도 센박에 쌍방을 잘 보려고 했는데 돈 찍는 했네. 대리가 궁 쓰고 날라간 것도 크다. 궁이 없어가지고 와우 와 잭스 딜이 그냥 프린스 프린스가 뭐 되나요 이거?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오 프린? 아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아 최절 3대 빵은 안 돼! 그 팬들은 그 스코어를 믿고 닐라는 증명했죠? 노틸러스 7렙 11렙 중요했죠? 이번 게 확실한 건 킹갱과 절에서 노틸이랑 의미가 있네. 노틸러스 레벨 빨려 그래서 닐라 노틸이 좋다고 한 거구나. 아 닐라랑 제일 잘 맞는 게 노틸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레오나도 있고 뭐 다른 서포터도 괜찮은데 왜 노틸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래서 아